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트로스타 남승민, 정동원, 이찬원 삼형제의 찐 우정. 지난달 30일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한 트로스타 이찬원, 정동원, 남승민이 옥탑방에서 큰 웃음과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줬습니다. 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서 쟁탈전을 벌였는데요. 이찬원은 먼저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 남승민에게 내가 저번에 말했지 슬리퍼 하나 더 사. 너만 사는 집이야? 라며 큰 소리를 쳤고 남승민은 여기 제 집인데요? 라며 웃음을 주었습니다. 뒤이어 정동원이 화장실에 들어왔고 비좁은 공간에 세 명이나 들어가 포화 상태를 이루었습니다. 세 사람 중 형 이찬원이 동생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김치볶음밥, 라면, 달걀 프라이로 구성된 이찬원표 자취 한상이 차려지고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세 사람 형제 케미가 참 좋아요. 찬원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동생들을 위해 음식도 해주고 형답게 오순도순 즐거워 보여요. 찬원님은 동생들도 잘 키우고 우애가 참 좋아 보여요. 동생들도 치정처럼 잘 따르고요. 이찬원이 전자레인지도 사주었는데 쓰레빠 하나 더 사놔야겠네요. 셋이 모이니까 재밌네요. 찬또가 뽕에서는 막내, 여기에서는 제일 큰형이군요. 이찬원 큰지로 이사가라. 다들 모여 놀 수 있게 맛있는 것도 해먹고 화장실 두 개 있어야겠다. 왜 캐들 귀여워. 찬원님, 승민군, 동원군 형제 케미 좋아요. 셋 다 마산, 하동, 대구, 영남 지역이네요. 사투리 안 고쳐질 듯 케미가 재미져요. 14살, 18살, 25살 삼형제 케미 귀여워요. 이걸 어쩌나?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트로스타 명제 이찬원, 정동원, 남승민 별로 재미없어요. 뭐가 재밌나요? 라고 아이디 대한민국 만둥이 말하셨습니다. 아, 삼둥이들 질투나셨나봐요.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이 트로스타 명제 케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룹을 만들면 어떨까? 그룹 이름은 옥탑방 아이들. 지금까지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